메탈러보톤 성홍련 그렇게 뽑기 운이 심하진 않아요. 오늘도 조립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스. 보자.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림은 잘 갔는지, 잘 잘 갔고요. 나왔어. 매우 잘 갔고요. 오늘 왜 이렇게 칼이지? 오늘 칼같이 왔지? 근데 이게 내가 알람이 왔다고 해서 다른 분들한테 알람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오. 아, 근데 나만 왔을 수도 있어. 약간 100% 다 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람이라는 친구가 변덕이 심해서. 생각보다는 그다지 그다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재정님 혹시 조만간 나오는 고토부케아 프레임 뮤지컬 하츠네미코 리뷰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생각만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처음 공개 때부터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다지 그렇게 막 오, 야 이거 대박인데 막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하츠네미코는 약간 아령하세요. 반갑습니다. I'm from Vietnam. Hello. Hello.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발표한다는 충격의 제품이 뭘까요? 막 충격 해놓고는 알고 보니 PG 퀀터 이러면은 좋아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좋을 것 같지도 않고 Do you know Vietnam? I know. 아직 가보진 않았다라고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로? 아무튼 인도네시아 헬로 어서 오세요. I'm 반갑습니다. not going. I'm not yet going to Vietnam. But I know. 이거면 되나? 바디 랭귀지는 가능할 텐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오가이가걸은 좀, 괜찮게 생각하는데, 근데, 글쎄요, 프레임 뮤지컬은 그다지? 그다지? 나이스 투 씨유 가이. 헬로 가이. 헬로 가이스. 하이레스는 생각보다 이번 거는 좀 좋다라고. 아 근데 전에도 그랬어. 아 이번 거좀 괜찮네. 이번 전에도 약간 이렇게 해골물 마시듯이 이번 거좀 괜찮은데? 이번 거좀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번 래프는 그래도 한 번쯤 속아볼 만하지 않을까요? 마치 이제 하이레솔루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계의 DC인 거죠. DC 유니버스, DC 확장 유니버스 같은 거죠. 아, 이번 해골물 같은 거야. 아, 이번엔 속아볼까? 아, 사볼까?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어. 일단,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립을 해봐야. 조립을 해봐야 할것 같아. 그러니까, 하이레스는 한 일주일, 최소 일주일 정도는 완성 후에 지켜봐야. 그래서. 그래 봐야 좀 이제 좀알것 같지. 뭔가 100% 이건 무조건 좋아요라고 하기에는 그니까요. 예. 조립하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야 아, 나중에 고토부키 아프라도 이제 신제품 소식에 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리뷰 때는 메빌과 MG와도 비교해 주세요. 예, 그래서 메빌 꺼내 놨고요. MG도 꺼내 놨고요. 네, 얘랑 리뷰할 때는 같이 할 겁니다. 네. 이번엔 제발 간결하게 좀 해라. 무슨 DC 영화도 아니고 어? 간결하게 해라. 아유 화이팅 화이팅 아 근데 이번에 하이레솔루션은 다이캐스트가 그래도 들어갔다는 게참 다행이긴 합니다. 아, I don't understand but I like you guys so much. 아, 또 좋은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니 조립해야 됩니다. 조립해야 됩니다. 아직 안 깠어요. 초반에 영 아니오시다 했는데 반다이 매직을 당해버렸다고요? 그건 조금. 최승훈님 감사합니다.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썬더 프라머 건담 실링 작업하고 무광마가 제 뿌려도 괜찮을까요? 아유 뭐 본인 취향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어차피 그 비닐 계통이라서 그 막 부스럭부스럭 하면은 떨어져요. 마감재가 이렇게 그러니까 페인트 칠해놨는데 비닐이라서 막 구부리면은 벗겨지잖아요. 그렇듯이 실링 부분은 또 벗겨져요. 그치만 깔끔한 작업을 원한다면은 뭐 본인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히메코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이레솔 레프 구해놔서 이미 틀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구매하시기 바랍. 점점. 아 근데 뭐 오늘 조립해보면 알겠죠. 어떨진. 예. 어떨지는. 발가락으로 서던데요, 레프? 아, 뭐 그거는 직접 네 해봐야죠. 어제는 1시 40분 정도까지 했어요. 네. 하이레스 지금 사도 후회 안 할까요? 일단은 조립해보고 조립해보고요. 네. 자, 일단은 아 그리고 1024강은 쌀통님이 잘 편집을 해주시겠죠? 아니 나는 여러분들 오늘... 화이팅! 여러분들 화이팅! 여러분들 채팅으로 사후... 화이팅! 쌀통님 화이팅! 인천 와가지고 알게 됐어. 여러분 방송했다는 거. 여러분 채팅으로 빨리 쌀통님 화이팅! 빨리 외쳐주세요. 2시간 40분짜리. 아 근데 뭐 자르고 하면은 뭐 10분 안 자르고 끝날 테니까.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시원해. 대체 언제 그런 방송을 했냐고. 어제 11시. 알람도 없었다고.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어 역시 우리 어 역시 구독자분들이다. 어 감사합니다. 몇 시간짜리라고? 2시간 45분이요. 풀영상은 글쎄 모르겠어요. 네, 인천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12월에 이사갑니다. 이사 완료 시로쇼 가옥파 레프리 가오가 위탁 겸 선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요? 이 친구 라이벌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 2시간 반 전체를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르고 컷 하면은 아마 10분 안 자고로 끝날 거예요. 예. 리뷰 보고서도 안 넣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리뷰 보셔도 괜찮아요. 예. 자, 짜잔. 여기 아닌데? 아 네르기간테 피규어 리뷰 안 해주시나요? 아 그거 할 거예요? 할 건데 아직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딱 하자 이건 아니어서 아직은 아니어서. 네. 전 사실 재룡님 조립 방송과 리뷰 보고 레프 살까 했었는데 갱냉기지 가서 직접 만들어보고 뽕쳐서 질렀죠. 재룡님도 만드시고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립하면 아마 빠르면 내일쯤이면 리뷰 올라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이 레졸루션 모델 건담 아스트라 레드 프레임. 나는 고급지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아 똥짜 프레임. 모넌 이치반 쿠지 가격 얼마 넣었냐고요? 그때 영상 기준으로 10만원인가? 그 정도 넣었어요. 소고기스. 비프. 누가 봐도 비프죠? 아, 뒤에 나사는 이건 뭐 나중에 관절 헐거워지거나 하면은 뭐 나쁘진 않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치만 쿠지 영상에 여러분들 뭐 그 댓글에다가 뭐 뭐냐 그 여러분 뭐 재롱님 나중에 도박은 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뭐 재롱님 나중에 뭐 이런 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뭐 그러는데 모르셔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을 했어. 도박을 했다 쳐요. 10만 원이 원금이야. 10만 원을 넣었어. 근데 거기서 5만 원을 잃었어. 근데 원금 생각에 10만 원을 다시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딱 벌어 했어. 베팅을 했어. 땄어. 15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내 원금은 이미 딴 건데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원금은 이미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으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끊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빵원 돼서 가는 거야. 형, 그게 도박이에요. 근데 이치만 쿠지는 손에 그만해, 뭐가 남아. 그만해. 손에 뭐가 남아. 아니, 형 그만해. 뭐가 계속 남아. 아니 그만하라고. 그마저도 도박을 권유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 있죠. 그 온라인 카드 게임 온라인 카드 게임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있죠. 이유가 뭐겠어요? 그때
남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질렀는데 서버가 종료된대. 없어진대. 뭐야 그게?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그렇게 많이 지르는 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역시 지름은 그냥 재미로 적당히. 예, 이치반 쿠시도 먹고 복권이도 먹고. 예, 아무튼 가보도록 합시다. 리얼 전선. 나 리얼 전선에 얼마 썼더라? 20만 원 썼나 최소? 참았으면은. 존버 했어야 된다. 참았으면은. 아, 여러분들 그때 걱정. 여러분 걱정하면 저 도박은 진짜 안 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저는 손해 본다고 생각을 안 하고 20만 쿠지를 사는 거라서 딱히 손해 본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요. 어차피 거기서 잘 그건 잘 보고 사요. 내가 이 이치반 쿠지에서 원하는 게 뭐뭐가 있을까? A상은 당연하겠죠? B상 또는 A상 당연한 건데 나머지가 타당한가냐에 따라서 질러요. 나머지가 타당하냐. 예전에 이치반 쿠지 유니콘 이치반 쿠지 기억나세요? 딱 두 개만 하고 말았잖아요. B상 뽑고 나니까. 사실 그 뒤로 밑에 컵이 탐나긴 했는데 나머지가 탐이 안 나가지고 그 뒤로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암튼 딱히 막 그렇게 막 열 내면서 그렇게 막 엄청 하진 않아요. 네. 배트로퍼 2에 얼마 지르셨는지 다시 보자. 그거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거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할 말이 없어요. 말한다고 하신 공지는 이미 하셨나요? 오늘 방송 끝내면서 할까 합니다. 이따가 좀 사람 다른 이렇게 시청자분들 다른 분들 좀 더 모이고 나면 그때 하는 게 낫잖아요. 예. 민철님 감사합니다. 하이레스 래프 구매할 만한가요? 합금이 적어서 고민이에요. 요거는 엄밀히 따지면 나사도 합금. 죄송하고요. 네. 뭐 그냥 그래요. 네. 뭐 완성하고 봐야겠죠 이거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사실상 이제 이 프레임에다가 계속 하는 거라서 프레임에다가 계속 씌워주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움직여가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짝 부분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보자 됐나? 등짝이고 다시 닫아주고 이렇게 닫아서 고정 사실상 고정한다고 보면 돼요. 레드 바론이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예. 강력 그하군. 아, 레드 바론 근데 뭐 노래는 되게 좋으니까 노래는 좋게 봤으니까. 콕핏이요? 얘는 콕핏 없어요. 하이레스는 언제나 콕핏은 없었어요. 예. MG 신한주 사도 될까요? 아, MG 신한주는 사도 됩니다. 네. 사도 되는 애예요. 걔는 좋은 애입니다. 강추하는 애예요. 가만. 얘가 옆구리 거기고 여기가 여기니까 이쪽 먼저 가고. 재롱님 영상 보려고 집에 와이파이 안 되는 걸 걸어와서 30분 거리 편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 덕분에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피자도구님 감사합니다. 등에 유지로 악마 근육. 아 그렇게도 보이겠다. 한마 유지로 악마 근육. 다음 하이레스는 뭘로 예상하냐고요? 글쎄요. 딱히 막 엄청 예상 가고 그러는 건 없어요. 엄청 막 다음은 무조건 이거야 이럴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라인업 자체가 줏대가 없어가지고. 라인업 자체가 줏대가 없어서. 1. 등짝 속커버에 용도 불명의 구멍이 있습니다. 2. 팔은 한자 루인데 팔집 어댑터가 기본으로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건 알아요.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카이요. 무엇일까요? 카이요. 카이 심리적 가심. 카이. 아 카이다.
근데 레드 프레임 했으면은 그 정도는 다 예상을 하고 발매를 하지 않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어 근데 관절들이 단단하다. 전체적으로 굉장한데. 근데 그걸 생각해봐야죠. 하이레스 발바 6 형태도 한정이었습니다. 까르. 자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여기 옆구리에 이렇게. 피지 세븐 소드 예약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인천님 감사합니다. 하이레스 용자 시리즈로 나와주면 좋겠다. 반다이님 합근적으로 사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그 전에 고토부키아가 먼저 낸다고 하니까. 용자 시리즈 프라모델을 고토부키아가 먼저 낸다잖아요. 뭐 고맙긴 하지. 나오는 게 어딘가요? 그동안 뭐 용자 시리즈 관련된 용자 시리즈의 용자도 꺼내지도 못했는데 이제 좀 챙겨준다니까. 이제 좀 챙겨준다니까는 감사하죠. 머리 떼야 되는구나. 아! 어우 소리 찰진데. 부지아. 건담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 건담 시작한 지는 그러네요. 23년째인가 벌써? 이제 곧 있으면 24년인가요? 징글징글하네요. 2년 참 깊다. 2년 참 길어. 오래 간다, 오래 가. 늙었지. 하하, 아 이건 빼고 머리만 써야겠다, 이따가. 등짝을 끼워주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뭐냐 최고의 용자는 용자 시리즈의 최고의 용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적당한 떡밥을 투척을 했다. 저는 일단 나중에 말할게요. 저는 이따가 말할게요. 가오가이가? 아니 뭐 가오가이가도 인정합니다. 멋있지. 닭 가오가이가? 마이트 가이? 다간? 다간 가오가이가 압도적인데? 그 누구... 그 어떤 용자도 지금 가오가이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는데? 못 비비는데? 이대훈? 갑자기 여기서 이대훈이? 용자 시리즈? 아 용자 시리즈란 이제 그 예전에 그 완구도 있었던 그 합체 로봇 시리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엄청 쉽게 말하면 그 정도인데 네, 당시에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아, 지금도 그 용자 시리즈를 추억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로 용자 시리즈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역시나 추억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요. 그랜 라간? 갑자기? 싱싱캅. 싱싱캅? 싱싱캅은 용자가 아니잖아.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저는 다 보고 자라긴 했습니다. 물론 다 보고 자라긴 했어요. 예. 용자의 정의는 뭐야? 용자의 정의요? 그냥 제목에 무조건 용자가 들어가요. 첫 번째 시리즈가 엑스카이저, 용자 엑스카이저. 그리고 두 번째가 태양의 용자 파이버드. 세 번째가 다간이었나요? 지구의 용자, 전설의 용자 다간이었나요? 아이 서영주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 감사합니다. 한 분. 어 잠깐만 누구? 아 손이상님도 감사합니다. 다간하신 분들은 최소 30대이실 듯. 아 그거는 뭐.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도 용자 시리즈 많이 알아요. 또 인천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다그온을 언급하지 않는다. 다그온 때가 하필이면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방영했을 때가 하필이면 국내에선 인지도가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예. 머리 멋있네. 괜찮은데 머리. 오우씨 생각보다 화려하고 좋네. 의외인데 이거는. 잘생겼어! 의외인데? 의외의 잘생김이야. 괜찮아. 놀라운걸? 왜 주인공 발로 차고 로봇 뺏어 타는 골드런은 안보이죠? 임팩트가 적어요. 골드런은
제가 봐도 임팩트가 적어요. 약간 그 용자 시리즈의 그 기억에 남는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적어. 하나 기억에 남아요. 소찬이 씨의 노래. 노래방에서 못 불렀거든. 부르고 싶었거든. 근데 노래방에서 못 불렀거든. 기억에 남는 건 노래예요. 용자는 아니지만 엘드란 시리즈의 간바루가가 진짜 민폐에 쩔더군요. 학교 범위에서 끝나는 다른 시리즈와는 달리 간바루가는 출동 시마다 마을이 랜덤하게 갈라집니다. 그쵸. 네, 그거 들었어요. 아빠는 어느 아파트를 쪼개서 출격하는데 엄마랑 아기가 졸지에 생리별. 어?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거는. 재룡이 에바 코인 떡상 가능할까요? 아직 떡락 중 아니었어요? 목이 너무 뻑뻑해서 머리 안테나가 잘 부러진다. 아, 목 움직이다가 이렇게 잘못 쳐가지고 이렇게 주의해야겠네요. 그죠? 다가는 어스브레스트 캐논 쏘는 게 기억에 남아요. 아, 저 진짜 지구 바깥으로 빛 나가는 거 그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왜 이렇게 멋있어? 깜짝 놀랐잖아 그때. 저런 게 있을 수 있구나. 저 엄청난 연출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그 어릴 적에도 했었습니다. 머리 빼놔야겠다. 이거 조립하다가 머리 부딪히겠다. 이래서 부러지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씨. 어디 갔어? 방금 탑플레이드. 와! 이래서 부러지는구나. 방금 탑플레이드 했어. 우와, 나 떨어졌거든. 오, 진짜 어디 갔지? 여기 위였어. 위로 갔어? 위에서 탑플레이드 했다니까. 우와, 깜짝 놀랐다. 빼놓아야지 했던 게. 야, 이거 어디까지 날아갔냐? 흥그르르 돌다가 잠깐만. 여기 어디 떨어지지 않았을까 뒤에? 오, 나 깜짝 놀랐네. 일단 형 하고 있어. 확실히 이래서 부러진다는 거를 지금 깨달았습니다. 주의해야겠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찾았어? 아니, 근데 지금 뿔이 딱 걸렸어. 어떻게 이거? 뭐. 피시 빼. 앞으로 빼. 땡겨. 이미 부러졌어.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충격이 갔어 하나. 아니, 말짱. 와우! 말짱스! 와우! 말짱스! 초말짱스! 오! 이런 기적이? 오! 소름 돋았네. 먼진 좀 묻었다. 레프는 머리와 튼튼댔으니. 역시 레프다. 역시 레프다. 단단하다. 진짜 누가 도와준 것 같은 느낌? 순접각? 왜요? 아, 순접 안 해도 돼요. 왜요? 아, 순접 까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하하, 이거 참 이분들 봐라. 어? 순접각 까비라니? 보자.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어디냐? 아, 여기구나. 아, 냥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가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회사지만 꿀잼 방송각이요. 어, 나 이런 거 무서워. 근데 가끔 보면 되게 무서워요. 저런 건 한 번 딱 겪잖아. 그러면은 그 뒤로 되게 의기소침해져요. 머리가 없어도 근처에 있는 자쿠 머리로 대체하면 될 겁니다. 자쿠제타처럼요. 아, 역시 최고의 용자는 가오가이가라고. 아, 용기 있는 맹세와 함께 언젠가 별의 바다에서 잊을 수 없는 명대사죠? 잊을 수 없는 별의 바다에서. 솔직히 용자 시리즈 마지막 그 저도 가오가이가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시리즈 보면서
그 명대사라든가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파이널 딱 보고 나서 야 같이 그 애니메이션 그 메카닉 애니메이션 좋아하던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봤냐? 어 봤다. 서로 씩 하면서 그다. 그렇지. 이제 그랬던 가오가이가를 폐계왕으로 되살리네. 이걸 관짝을 연으라고 조용히 보내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이 감사합니다. 아 발로 차 사크. 솔직히 요거는 그다지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는데. 이거 아 강수진 성우님이셨네 그 와중에. 아 그랬군.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래도 솔직히 저 장면은 그다지 저한테는 그 뭐냐 아르타니스 니가 홍석준님 감사합니다. 아 이제 퇴근하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저게 심각했다고요? 야 저기 심박하잖아 솔직히. 아 심박했다고? 응. 야 너 아직 제이더커 안 봤니? K컵스 안 봤니? 야 지금 모든 용자 시리즈 엔딩 본 적 없어. 야 나는 솔직히 K컵스가 쩔었는데. 빌런이 와가지고 주인공 데커드를 떡발로 제이데커로 떡발로 그래놓고 이미 반파 돼가지고 대파 직전에 제이데커를 끌고 가더니 가는 도중에 갑자기 외계에서 온 놈이 먹고서 악마화돼. 소름이야. 완전 소름이야. 진짜 그거 보고서 나는 난 진짜 이게 뭔가 이게 애들 보라고 만든 건가. 그렇게 이제 동심을 파괴해야 재밌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용자 시리즈를 스토리가 생각보다 심오한데 볼만합니다 여러분들. 용자 시리즈 재밌어요. 지금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하는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진짜. 그러고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파이어 제이데커 될 때 한국판으로 봐야 돼. K컵스는 아니 용자경 그 용자경찰 제이데커가 아니라 K컵스로 봐야 돼. 그 느낌이 잊을 수 없지.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이트 가인도 좋아합니다. 솔직히 마이트 가인 엔딩 부분 참 좋아하는 게 뭐냐 그 마이트 가인 있잖아요. 마이트 가인 보면은 친구 나오잖아. 에피소드 중간에 보면은 이제 친구가 빌런 여자랑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약간 그 서로 눈 맞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여자 빌런이 메카가 터지면서 죽는 것처럼 나와요. 메카 터지고 정확히는 메카 터지고 나서 아무 이야기가 없어. 근데 그 여자 빌런이 되게 이뻐. 심지어 약간 청순파 같은 느낌이야. 당시였으면 더 했겠죠? 당시였으면 엄청 좋아했겠죠? 그래갖고 빌런인데 팬이 늘어. 빌런인데 팬이 엄청 늘어. 그러다가 서비스처럼 엔딩에 지나가는 한 장면에 살짝 비춰요. 안 죽었구나. 심지어 그때 그 주인공 친구랑 같이 있어. 잘 됐구나. 그러면서 본다고. 맞아, 걔 이름이 호접이었어요. 맞아요. 호접. 허접 아니에요. 호접이에요. 여자 캐릭터 이름이? 네. 야, 호접몽 할 때 호접. 그 호접. 희한하네. 그래갖고 보면서 아 감동 이러면서 감동. 아 그리고 그 마이트 가인 또 좋아했던 게 마이트 가인 보면은 이제 수박 버어탱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 수박 버어탱 맞고 죽는 빌런이 이제 한 말이 있죠. 그래서 드릴은 때라고 했던 거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 남기고 죽죠.
드릴을 정말 싫어했는데 그 드릴에 맞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카닉 개발한 박사한테 드릴은 떼버리도록 하지 이랬는데 드릴 안 떼거든. 드릴 안 떼거든. 드릴 가지고 그냥 아버지의 원수를 그냥 그냥 그대로 박아버립니다. 소름. 그래가지고 그래서 드릴은 떼라고 했던 거다 하고서 죽어요. 깔끔. 아, 한국판에서는 모자이크도 모자이크인데 잘린 에피소드도 되게 많아서 아무래도 한국 정서에는 안 맞는 에피소드도 몇 개 있어서 그래서 잘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아, 아까 빌런이셨던 분이 여기선 주인공 하시죠. 수진님 언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황금 사막 작전 아니구나. 파이널 퓨전이구나. 가슴에 동물 머리 있는 거 멋있어요. 트라이온 3가 애니메이션에서 왜 멋있었는데 동물 머리 있었기 때문이야. 동물 머리가. 그래서 지혜라이트로 멋있기 때문이다. 가오가이가는 한 두 번 정도 정주행했었습니다. 가오가이가는. 아, 근데 저거 보면 항상 의문점이 저렇게 맨날 깨트릴 거면은 그냥 열어두면 안 돼? 열어두면은 누군가 누를 수도 있잖아. 누군가 실수로 눌러버리면은 그건 그거대로 문제지. 아니 그냥 한번 합체하고 나면은 분리할 때 얼마나 큰 돈이 드는지 알아? 아니 내려 찍고 거기다가 그 저거 뭐냐 열쇠도 꽂고 막 그러잖아. 그치. 그냥 아니 근데 열쇠 꽂는 거는 그거는 골디마그고 저거는 파이널 퓨전이잖아. 그냥 버튼만 누르면 끝이라고.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저거 열고 하던가. 재롱님 궁금한데 저작권 괜찮나요? 다 자르고 올릴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답이 없어요. 그냥 다 자르고 인코딩 새로 해서 올릴라고요. 일단 상체가 끝났습니다. 거의 팔 어깨까지 끝났고요. 아, 뽕 좋은데? 골디언 해머는 그쵸. 골디언 해머는 카드로 극적 마지막에 세이브 디 디바이스 릴리스 착항 황금 카드. 국가의 골드 카드. 카드까지 긁을 정도면 굳이 안 깨도 되네. 내러티브 가짝일까요? 망작일까요? 그냥 뚜껑을 까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 다 손이구나. 잠깐만. 아 손이었구나 이거. 잠깐만 모았다가 나중에 다시 이따 봐. 손은 이따 보자. 인천님 감사합니다. 마이트가인 더빙판도 정말 좋아요. 마이트가인 좋죠. 그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릴 적에 아 지금도 좀 약간 열혈적인 게 저 개인적으로 용자들이 했던 그 효과음이라고 해야 되나? 기합 있잖아요. 야 일본판에는 많지 않은데 한국판에는 유독 많았던 기합이 하나 있어요. 헛 이러는 거 되게 많아요. 일본 한국판은 근데 마이트가인 때는 동륜과 필살기 쓸 때 뭐라 그랬지? 쯧 일어나? 그런 약간 입으로 하는 효과음 같은 게 기합 같은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20대 초반 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오글거릴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말 멋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다시 보면서 아 재밌다 더빙판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죠. 일본판은 톳! 헛! 이런게 많은데 한국은 짧고 굵게 헛! 헛! 이런게 되게 많았어요. 뺨이님 감사합니다. MG 풀 스트라이크 아 퍼펙트 스트라이크 프리덤 저스티스 프로그램 스페셜 코팅 가성비 어떤가요? 코팅은 보는 맛이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코팅의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가성비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엄청 100%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쇼타로님 감사합니다. 내러티브는 리사의 사와노 끼얹은 노래 하나만으로 가지 아 노래로 아 이제 노래 하나 가지고 가치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죠. 맞습니다. 하이레스 레프 먹선 넣을 때 격자무늬 디테일 먹선 안 쓰면 되나요? 아 저 거기 안 넣었어요.
아예 안 넣었어요 격자 무늬는. 여긴 그냥 질감의 표현 같은 느낌이어서 먹선 넣으면 더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서 아예 안 건드렸어요 여기는. 재룡님 책 같은 것도 보내주시면 리뷰해 주시나요? 하긴 하죠. 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빙판에서도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 K-캅스에 보면은 우리 청장님 있으시죠? 청장님 그 대사 그대로 하잖아요. 옆에서 머리는 왜 있는 거야? 가슴에 머리는 왜 있는 거야? 그건 멋있기 때문이다 이러는. 아, 네. 그 멋있기 때문이라는 그 말은 아직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명언 중 하나죠. 어? 더빙판이네? 이때 솔직히 작화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얘가 순둥이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아 간다! 아 드릴샷!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러고 갔구나. 오 전이네. 저러고 갔구나. 아 이거는 진짜 방송 못 내고 냈겠네. 그러니까 드리는 때라고 했던 거네. 어 너무 리얼해. 뭐야 저거는 진짜 19금인데? 빌런에 걸맞는 최후였다고 생각합니다. 걸 약간 거하게 갔어. 약간 흑막 같은 느낌 중 하나였거든요 제가. 애들이 보기엔 좀 잔인한데? 그래서 잘렸겠죠. 그래서 한국엔 잘렸겠죠? 군대방일 때 모자이크 했다고. 근데 그럴만도 해요. 저 정도면은 그럴만해 충분히. 실파크님 감사합니다. 90년대 TV에서 만화를 보고 자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인천님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와이트가인 한국판 오프닝이 더 좋지 않나요? 저 다 좋던데? 다 좋았어요 저는. 근데 좋을 수밖에 없지. 애초에 곡 자체가 괜찮았고 국내 그 뭐야 국내 로컬라이징도 되게 잘 돼가지고 노래 자체가 오히려 아니 일단 키를 꽂고 카드를 긁어야만 고리디언 해머가 발동을 하죠. 여러분들 말이 고리디언 해머지 국내에서는 황금 사막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깨트리는 거야? 그쵸 바로 깨야죠. 아 저거 요건 안 깨요. 아 퓨전 때만 깨요. 고리디언 해머는 안 깨요. 4대3 비율. 시대가 느껴지죠. 리마스터가 된 적도 없기 때문에 얘들은. 좋구만. 재롱님 용자물 시리즈가 애니메이션과 프로포션이 비슷하게 되고 변형합체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나중에 형상기억 합금 자체가 이제 레어메탈이나 형상기억 합금이 완구에 적용되는 날 그때쯤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상기억 합금과 형상기억 합금과 레어메탈이 실용화되는 때 그때가 되면은 언젠가 그러면 완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완구가 아니게 되는 그날 아마 저거는 실현되지 않을까. 이거 왜 안 들어갈까? 이 친구야. 아 안 돼. 어우 너 키 빡센데. 오케이. 오이씨. 어 조립 되게 빡세네. 이거 프레임만 못 이거 분해하다가 죽겠는데 내가 나중에. 근육 래프 코팅판 나오면 프레임까지 코팅해서 나올까요?
프레임까지 코팅하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이거는 반조립 상태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자동 말지 풀버니아냥 제피랜더스 중에 뭐가 나을까요? 제피랜더스 종이한장 차이로 고정성이 좀 더 나을까요? 그렇긴 하죠. 예. 제피가 조금 둘 다 비슷하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거나 저거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이구나. 용자라.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엑스카이저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초대용자거든요. 초대용자인데 엑스카이저 보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엑스카이저를 알게 된 후에 이제 엑스카이저한테 감사를 표하는 콘서트를 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엑스카이저 오프닝이랑 그러니까 설정이 엑스카이저의 오프닝이랑 삽입곡들은 OST들은 다 그 세계관 속의 마을 사람들이 작곡을 한 거다라는 설정이 있어요. 아주 되게 그거는 좀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서 집에 아직도 갖고 있는 DX 완구가 있냐고요? 없어요. 아 변신기 그 명령기 있어요. DX는 아니어도 저 제이데커 명령기랑 다간 명령기랑 걔 누구야? 비트론이었나 보였나? 그 선가드의 그 남자 꼬맹이 시계 그건 있어요. 우리나라의 메카닉물은 뭐가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 요즘에 괜찮은 메카닉 많아요. 특히 요즘에 또봇 리뉴얼하고 나서 또봇 장난 아니잖아 요즘에. 와 무섭던데. 디테일 장난 아니에요. 또봇 디테일 장난 아니에요. 예전 또봇이 아니야. 옛날 또봇이 아니야. 진짜 미치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다가 리뷰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놀라운 퀄리티였다니까요.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좀 언급 좀 여러분 다이노코어라고 아세요? 다이노코어? 국내 애니메이션 또 국내 메카닉 중 하나거든요. 다이노코어 공룡계통인데 그거 그 다이노코어 그 디자이너분이 저희 구독자예요. 감사합니다. 레스톨 특수구조대도 있었죠. 그쵸. 그 뒤로 탱구와 울라숑이 나왔지만 네. 요즘 국산 메카닉들 장난 아닙니다. 이제 그 우리는 머리가 다 커가지고 이제 아씨 뭐 국산 메카 또 뭐 막 이러는데 아니야 이젠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던 시대는 지났어. 그 사이에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하는 시대로 넘어갔다고요. 이제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국산 메카 중에 참 그래도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바이클론즈. 근데 바이클론즈는 진짜 그거는 약간 그 합체 기믹이랑 이런 게 좀 넘사벽이고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 들고 차라리 바이클론즈를 좀 더 밀었으면 모르겠는데 또 못 밀다가 저런 아무튼 저런 했죠. 자 요즘에는 한국 메카닉 무서워서 막 뭐라고 못해요. 진짜 굉장하기 때문에 좀만 찾아보면 엄청난 애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터치 변신 이런 거 있어요. 코어 메카를 딱 끼면은 자동 변신 촥 하면서 소름 돋던데 그거. 원네임 TV님 감사합니다. 용자물 명대사 다이노가이스트 맞아요. 생명이 소중하다고 그럼 내 목숨을 너에게 줄 수 없지. 저런 빌런은 본 적이 없어.
됐어. 딴딴스. 암도 생명이에요? 그건 데드풀이잖아요. 걔는 데드풀이잖아요. 드라이어스 명대사 그거죠. 뭐가 그레이트 선가드냐 하고서 지구서 도망가잖아. 아주 독자 몰매드 무비 도네하면 나중에 방종하고 풀어주시나요? 넹 그래용. 바로 그러합니다. 어우 종아리 단단한 거 봐. 와. 와 장단지 대박. 와 얘 와 이거 와 이거 다리 사이 들어가서 조임 당하면 바로 목 부러지고 죽겠는데 그냥 이 정도 이 정도면 훅 가는 거 아니냐? 와 장단지 무엇? 야. 근데 진짜 지금 조립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시나 모르겠는데 보이세요? 꽉꽉 들어차는 거? 요즘 다른 MG 같은 MG 요즘에 보면은 속 비었잖아. 예전에 꽉꽉 채우다가 PG도 요즘 비우는 세상인데 얘는 조립이 꽉꽉 차잖아. 이런 맛에 조립하는 거지. 이런 맛에 조립하지 진짜. 이렇게 꽉꽉 차는 조립은 요즘에 보기 힘들어요 진짜 너무. 아! 방종하고 틀어주세요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노래는 저거네요. 노래는 그라비온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가격이 12,000엔 맞죠? 아니요 13,000엔입니다 13,000스. 확실히 느끼는 거는 조립이 재미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어우 딴딴스. 네, 발조립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얘가 위니까 이게 위쪽으로 가니까 발가락이고 발가락 이분이 저거 저 매드무비 제작자분이세요. 이게 이분이 지금 올리시고 계신 게 이따가 일단은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면은 트위치에서 한 번씩 볼 거예요. 감사스. 근데 저거는 그냥 틀면은 저작권이 그대로 킹작권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당장 못 틀어드리고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좋았어요. 발가락스. 이 엄지발가락 있는 게 소름이던데 이거. 엄지발가락. 되게 신기하던데 이거. 방송할 때 트위치 주소 올려주시나요? 지금 트위치 주소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트위치 와서 건담홀릭 영어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일단은 야 근데 되게 오밀조밀 여기저기 많이 들어간다 뭐가. 와 재밌네. 뭐라고 할 게 아니었어. 처음에 잘 보길 잘했다 난 진짜. 바로 난 얘 떡상할 줄 알았지. 이 정도는 되어줘야 보는 맛도 있고 만드는 맛도 있다. 이제 만드는 사람이 좀 즐거워야 되는데 만드는 사람이 즐겁지 못하면 재밌지 않은 그런 조립이 되어버린다. 얘는 즐겁다. 다행이다. 꽉꽉 들어차는 게 볼만하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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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발목, 이렇게 해서 앵클가드, 반대쪽 앵클가드 조립을 해주고 일단 아이고 오케이 됐고, 얘도 뒤에 껴주고 오케이 밑에. 아 되게 오밀조밀이네 이거. 이렇게까지? 의외로 놀라운데. 이렇게고 아이고 오케이 발 한쪽 끝났습니다. 다리 한쪽. 어 두꺼운 거 봐. 응? 피부이에요? 아 PV예요? 아 요거 잠깐 스킵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보면 요것도 그대로 요것도 요거대로 문제다. 이따가 방송 일단은 요것도 저 끝내고 보겠습니다. 어디 다른 하이레스처럼 후두둑 될까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일단은 저는 일단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얍 얍스 되었구연. 여기도 저기도 되었구연. 여기도 쓱 넣고 됐구연. 발목 스 유니콘 1호기랑 2호기 둘 중에 뭘 살까요? 일단 1호기 먼저 사세요. 예, 부담 없이 1호기 먼저 사시는 게 좋아요. 얘는 근데 아무리 봐도 나쁘단 말은 못 들었어요, 지금. 아주 딴딴스하답니다. 하이레스가? 소름. 오케이. 얍. 아이고. 오케이. 끼고 이쪽도 끼고 끼고 제발 들어가. 됐어. 감사합니다. 어 엑스카이저 요게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 제가 정말 본 빌런 중에 가장 굉장한 빌런. 목숨이 보물이라고. 그럼 이 목숨 너에게 줄 수 없지 하면서 태양에 녹아 죽습니다. 어 자살하라 자살하는 빌런. 소름이죠. 저건 다시 생각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응? 어? 콤파치빌 카이저. 요것도 디자이너가 오바리 마사미 씨였나요? 요것도? 요거는 게임 화면이라 괜찮네. 게임 화면은 괜찮아요. 솔그라비오는 아니고 콤파치블 카이저라 그래가지고 슈로데에 등장하는 메카입니다. 디자이너가 같은 분이시라서. 연출도 거기 그쪽이죠? 연출도 그쪽 계통이죠. 그래서 슈퍼로봇 대전 오리지널 제너레이션 쪽이라서 그래가지고 약간 그쪽을 많이 닮았죠? 아 얘 이거 빨간색 마음에 든다. 이거 이렇게 붙어라는 거 피지도 이렇게 좀 해주지.
오우씨 좋은데 이건? 마음에 드는데? 시그레 류다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용자 빌런 세븐체인저라고 봅니다. 과연 세븐체인저? 세븐체인저라고 봐야 하나? 애매한데. 쌀통님은 아 용자 안 봤다 그랬지? 잘 몰라. 세븐체인저? 저는 최고의 빌런이라고? 아 최고까지 아 애매하다. 뭔가 팍 하고 고르고 싶은데 이렇다 할 만한 게 흠. 근데 세븐체인저 자체가 빌런이라기엔 좀 애매하지 않아요? 예? 언제 즉시로드야 방금 이거 언제 즉시로드야 이거는? 카이사고! 아 추억이다. 래프가 이렇게 생긴 탓이야 이거는. 멋있구만. 근데 확 하고 얘는 빌런이야 라고 하기에는 세븐체인전 너무 나중에 조력자라서 그냥 그건 좀 있네요. 그냥 대놓고 빌런이라 그럼 최고는 드라이어스죠. 예, 파이버드보다 잘 팔리는데 완구 자체가 완구가 주인공보다 주인공만큼 아니 주인공보다 잘 팔린 애가 드라이어스 아닌가요? 정작 왕국 퀄리티는 그다지 좋지 못했지만 물론 왕국 퀄리티는 별로였지만 예스? 아 얘 골반 내리는 것도 있네? 오 이거 좋은데? 오우씨 묵직하다 묵직해. 근데 완구 자체는 파이버드보다 별로였잖아. 어릴 적에 약간 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 어? 내가 생각했던 게 안 돼. 왜지? 왜 이런 느낌? 저는 그치 그래도 요, 그 빌런 중에는 그래도 빌런 중엔 그치 드라이어스가 가, 최고죠. 아 근데 저는 그 엑스카이저 보고서 진짜 좀 소름 돋았던 게 빌런들이 메인으로 나오는 빌런들 있잖아요. 쫄들 메인 보스 말고 근데 그 빌런 왜 이렇게 귀엽나 싶더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귀엽나 몰라. TV 보아 애들이 공룡이야. 애들이 심지어 생긴 것도 공룡이야. 프테라랑 트리케라랑 목기네가 누구였지? 초식공룡? 걔랑 해가지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TV 봐 이렇게. 아 TV 보면서 맞아요 브라키오 그래가지고 자기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TV 보면서 하하하하하하 하다가 이제 보스님 보스인 티라노님께서 이제 다이노가이스트가 이제 TV 보다가 채널 돌리면서 TV 보다가 TV도 많어 막 여기 막 다섯 여섯 개 돼 여기 동시에 틀어놓고 보다가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거는 인류의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엄청난 개발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 보물이란 단어만 들어갔다 하면은 바로 그냥 쫄대 시켜가지고 야 저 보물을 갖고 와라. 되게 단순하면서도 귀엽더라고. 아 깜짝 놀랐어. 옹기종기 보면 드라마 보고 막 드라마 보고 아 왜 이렇게 귀여운가 모르겠어요. 드라마 보다가 싸워 자기들끼리 TV 보다가 자기들끼리 싸워. 스네이크 블랙님 감사합니다. 아 나 가슴에 뭐 하나 안 꼈다. 아니 이럴 수가.
어쩐지 부품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가슴에 뭔가 하나 남겼어요. 난 끼고 보겠습니다. 얍. 얘 안 꼈지롱. 가슴에 가슴에 하얀 빨간 색깔 분할. 요건 안 꼈네요. 중요한 걸 빼먹을 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얘가 들어갈 시간이죠. 이제 얘 들어가고. 하이레솔루션이랑 건담이랑 차이가 뭐냐고요? 하이레솔루션은 등급 이름입니다. MG나 HG 같은 등급 이름이에요. 네. 자, 됐고요. 빔사배까지 됐고요. 일단 무장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린 고양이 내무장님 감사합니다. 은희! 아, 요거 지난주 리뷰 보고서 또 올려주시는 건가요? 나 이거 보고 충격이긴 했다. 이 애니메이션 이름이 진마진가 충격 Z편이거든요? 충격 Z편? 왜 충격인지 이거 보고 알았잖아. 아, 충격이구나. 진짜 충격이구나. 다시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제우스의 오른팔 설정 무리 있었다 진짜. 저건 소름이죠? 왜 충격 Z편인지 저거 보고 깨달았죠?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판넬처럼 날라댕기는 로켓펀치 백연발. 선가드의 불새 성우분이 원피스 상디 성우분이라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 돌아가셨죠. 재룡님 설명만 들으면 다이노 가이스트가 트랜스포머 그림록의 빌런화 버전처럼 느껴지네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원한다 보물. 애초에 이 용자 시리즈 자체가 그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보고 만들어진 거라서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많이 오마주를 하긴 했어요. 야, 자동차가 변신한다 라거나 공룡이 변신한다 라거나 이런 쪽으로 트랜스포머로 오마주를 많이 했다고 해요. 처음에 그쪽 영향을 엄청 받았다고 해요. 그렇다는 거 보면은 뭐 말 다 했지. 국일문자 여기 한자 써있습니다. 국일문자 요걸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줍니다. 그대로 딱 이렇게. 오, 딱 멋있다. 칼 좋은데 번쩍스. 자는 금색도 되게 잘 뽑혔어요. 차분하니 좋아요. 이런 건 깔끔스. 칼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칼집도 간지가 좀 있습니다. 반대네. 이렇게 해서 이쪽에 먼저 끼워주고. 좋고. 자, 윗부분에 이제 얘가 들어가고요. 살짝 이렇게 닫아주고. 나 이 위에 접합선 없는 거 너무 좋아. 진짜 파팅 라인이 있긴 한데 접합선이 없는 게 너무 좋아. 더블 오라이즈 마마 감사합니다. 더블 오라이즈 3만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옛 감사합니다. 왜 나의 첫 하이레솔 래프는 배송되지 않는 거지? 내일은 오겠죠? 설마. 내일은 오겠죠? 무작정 안 오는 건 아닐 거예요. 내일은 올 거야. 나 여기 게이트 안 다듬었다? 게이트 안 다듬었다? 이 위에 안 했지 왜?
네빌이랑 비교하면은 글쎄요 개인적으로 프로포션 자체의 취향은 이쪽을 더 탈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왜냐면은 그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육덕진 거는 저는 약간 호응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이쪽에 이쪽으로 빗살 무늬가 이쪽이고 이렇게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껴주고. 나 여기 칼집 분할을 이렇게까지 해놨다는 게 좀 소름이던데. 아이고. 이번에 무장 잘 들 수 있을까요? 무장이래봐야 가베라 스트레이스 가베라 정도라서. 들이었어. 그 군의 업적 일과가 패배해도 한 번도 혼낸 없다. 이 소소한 업적이라도 치유한다. 쩐다. 삼부하를 신뢰하고 진원은 즉각 수용한다. 사동업자 장고 박사가 딴 생각을 해도 오히려 도와준다. 딴 생각을 해도 도와준다. 맞아. 딴 생각 하는데 가가지고 장고 박사를 도와줘라 이러면서 드라이어스 가십니다. 약간 프리저 같은 분이죠. 부하가 다른 생각을 해도 도와주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슈퍼로봇 계통에서 최고의 사장님은 드라이어스가 아니라 닥터 헬이죠. 마징가에 나오는 닥터 헬. 어? 난 아직도 그 우리 누구냐 갑자기 기울이 아수라 남작이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는 그 닥터 헤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무리 부하가 실수한다고 한들 아니다 다음에 날 수 있다 다시 열심히 해봐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 보고 오랜만에 건프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피지 벤시 하물결표 살아서 오겠습니다. 아니 무슨 오랜만에 하는데 피지 벤시부터 만들어요 왜 그래? 오랜만에 만들 천천히 하세요.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건담 조립하고 남는 부품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정크 파츠는 버리고요. 루즈 파츠는 지퍼백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여기까지 됐고 이제 라이플인가? 손잡이. 오케이. 요거랑 네? 합방제인은 들어온 게 없어요, 저는. 오, 센서도 이렇게 분할을 했다고? 오, 소름이네. 괜찮다. 짐 인터셉트가 좋을까요? H 하이레스. 레프가 좋을까요? 가격면으로 쳐도 하이레스가 낫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야? 레프가 낫죠? 그러면 크흠. 아 라이플 심플하네요. 심플한 듯 위아래 접합선을 없앤 앞뒤 조립 슬라이드 사출을 이용한 앞뒤 조립 놀랍네요. 마음에 드네. 괜찮구만. 파팅 라인이 있어도 접합선은 없는 사포질만 살짝만 잘해주면 되는. 어우 깔끔합니다 이런거. 글로우스 재룡님 빅토리 대장군 리뷰 계획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지금 창고에 잘 자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SD를 못 구했어요. 칼 합체를 해야 되는데 다른 SD를 못 구해서 지금 어떻게 리뷰할까 고민 중이에요. 초보 데칼 붙이는 영상 한 번 더 올려주세요. 넹? 전에 그걸로 만족을 못하신다고요? 메탈 빌드 쿼터랑 블루프레폰 중에 고민 중인데 추천해주세요. 블루프레임. 내가 레드프레임 바리에이션을 다 모을 거다 그럼 레드프레임 가시고요.
나는 심플한 게 좋아하시면 블루 프레임으로 그냥 혹 하고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하이레솔루션 모델 얘는 100분의 1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약간 이 등급에 따라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100분의 1입니다. 얘는 MG 정도 돼요. MG. 아 여기도 투톤으로 아 여길 투톤으로 해놨구나 얘는. 어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의외인데. 올. 올. 어 이걸 이렇게 투톤 분할해. 어 이런 거 좋은데? 이거 MG에 써도 되겠다 이런 거는. MG에도 해주지. 마음에 든다. 오. 와우. 어휴. 괜찮은데? 캐로로 유니콘 리뷰하실 건가요? 살지 말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그거는. 아직은 고민 중이에요. 살지 말지. 산다 그러면은 재밌긴 할 것 같긴 한데 뭔가 팍 하고 오는 게 없기도 해요. 사실 반짝하고 딱 번뜩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팍 하고 오는 건 없긴 한데 사볼만 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듯 아닐 듯 애매한 무언가가 살짝. 자 그리고 칼집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레드 프레임용 칼집.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꽂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스커트를 빼고 여기다 끼는 거야.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기도. 자 완성을 했고요. 일단은 칼 관련 파츠는 하나씩 한 세트가 남네요. 확실한 것. 칼집 마운트 파츠 이런 거는 하나씩이 남아요. 이거는 스탠드고 다 조립했습니다. 아 손. 방송 끝나고 틀어주세요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 조립해야 돼요. 엉엉엉 엉엉엉. 손이 남아 있어서 손이 약간 살짝 쿵 복잡한 부분이 살짝 쿵 있어서 요거는 이제 그 요요요요 당수손. 예, 여기서 딱 그러니까 손 여러분 손 런너 있죠. 손 런너만 따로 들어가 있어요. 얘들 따로 만들어놨어. 손 런너가 따로 있어서 이 빨간색 그냥 파란색으로 바꾸기만 하면 블루 프레임 골드 프레임 다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별다른 작업 없이도 그냥 바로 그냥 바리에이션 낼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런너도 따로 돼 있고 손도 따로 다 돼 있어서 다 따로 돼 있어요. 그냥 애초에 레드 프레임 용으로만 나온 게 아니라서. 리뷰는 한 내일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수손 넥슬라이스 칠 수 있는 손이죠. 이게 손등이 이쪽인가? 이쪽이네. 이렇게 해서 손목 만들어주고 손등 끼워주고. 아, 이 손이 아니네. 나 손등 파츠 분할이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참 잘 나왔어. 어 깔끔 좋죠? 손목 가동률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가 상당히 좋아요. 이거랑 이쪽이 얘가 이거니까 이게 저거고 이걸로 갈아 끼우는 거고. 아 이쪽 손은 저걸로 갈아 끼는 거구나. 사벨용이냐 저거 가베라용이냐 라이플용이냐를 이거는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해놨네.
그래서 얘는 요거 아 구조 아, 잘 해놨네. 어, 생각보다 훨씬 잘 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일단 요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가베라 쥐는 손이 되는 거고. 아 아예 얘는 딱히 해놨구나. 잘했네. 안되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은 요걸로 아 엄지 조립해야지. 고잘 해놨네. 머리도 많이 굴렸고 생각보다. 열심히 했다. 이거 뭐라고 못하겠다. 진짜 잘 나왔다. 진짜 잘 나왔다. 솔직히 하이레스 가지고 여기까지도 발전을 하는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거는 안 껴진다. 됐다. 손등 분할 어떻게든 시켜놔요. 시그레님 감사합니다. 하얀 사진 천룡신은 왜 왕국 없을까요? 글쎄요. 천룡신은 사실상 파이널 때 나왔으니까 걔는. 박동훈님 감사합니다. 격하게 역동적인 발도 자세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포즈도 깔쌈하게 또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엄청난 또 깔쌈한 포즈 기똥차게 한번 기깔나게 한번 해볼까요? 이쪽 손 아니고. 손등 부단 진짜 장난 아니다. 으쌰 됐고. 오케이. 가베라 스트레이트를 들려서 이렇게 들리기 힘들구나. 빼야 되는구나 결국. 오 이거 빼기 빡센데요 이거. 으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아이 끼기 힘들다. 이거까지 아예 다 빼야 되네. 아니 안 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꼭 빼고 해야 하나? 사벨은 그냥 들면 될 것 같고. 아 그냥 이건 저게 답이 안 나온다? 이건 저렇게 해야겠다. 이거 끼고 이거 조립하고 그냥 밑에를 빼야겠다. 이게 정답이네. 아 이게 맞네. 이게 정답이네. 아 굳이 분해할 게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조립 끝났고요. 자 손이 볼관절로 바뀌었어요. 손이 볼관절로 바뀌어서 훨씬 더 깔끔해졌습니다. 전에는 C형 파츠였죠? 완전 개선됐어요. 자 그러면은 포즈를 잡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야 참수한 머리도 껴야 하니까. 빼놓은 머리도 껴야 하니까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요. 금색 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매뉴얼도 그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까 슬쩍 보니까. 잠시만 세팅을. 택티컬 함즈 장착 가능하게 암시하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레프 카이를 암시하는 부분은 있어요. 레프 카이를 암시는 하네요. 그것도 그냥 대놓고. 배경으로 해서 보자. 머리도 껴야지 이제. 머리 낄 때가 됐네요.
아까 뭐라고요? 격하게 역동적인 발도 자세요? 오케이. 격하게 역동적인. 이해했습니다. 뿔은 여분이 없는 건가요? 뿔 여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것 따위. 뿔 여분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자. 어떤 포즈가 좋을까? 잠깐만요. 고민 좀 할게요. 대충 느낌 오네요. 가동하는 포인트들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가동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해서 스커트 자체가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다리를 추리동을 시켜서 다리를 쭉 들어서 오 뭐야 위에가 안 움직이고 그냥 이렇게 움직인다고 다리가? 우와씨 우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원래 여기가 떨어져야 되지 않나? 어 소름이네. 어떻게 한 거지? 오 신기해라. 격하게 역동적인. 어떻게 하면 좀 더 격하게 역동적이게 보일까? 발목 가동도 그렇게 막 나쁘고 그러진 않네요. 아 뉘아님 감사합니다. 아 피규어요? 네르기가한테 피규어는 뭐 잘 있습니다 그냥. 네. 아주 잘 있습니다. 어 목 되게 뻑뻑하네. 팔을 뒤로 돌려서 손목을 꺾고 이렇게 해서 발 접지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됐고 어 얘 되게 관절 되게 빡빡하네. 오 상상 이상인데? 풀어야 돼? 아니, 푸는 건 고사하고 다시 풀어도 다시 그건데? 약간 앞으로 달려가듯이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접지를 발가락으로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발목만 좀 접지만 도와주면 되는데 발목 가동률이 그렇게 좋진 않네. 모든 상황에서 발바닥이 접지를 해주진 않는구만. 네르기한테 리뷰는 어디서 하냐고. 아 네르기한테 리뷰는 하면 제가 할 겁니다. 오케이. 해서 발 뒷발만 좀 지탱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빡시네. 오케이 대충 되어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만 살짝 뒷발 무게중심이 좀 빡세네. 뒷발 무게중심이 좀 빡세네요. 딱 이거면 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손만 좀 더 보이게 느낌은 꽤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예 접지를 시켜보자. 그냥 안 되겠다. 격한이라고 하셨으니까 격하게 해봤습니다.
발목 가동 더 꺾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고요? 당기면 되나? 발목 가동 자체 아 이렇게 아예 발꿈치가 들리는구나. 발꿈치가 들려버리네. 이렇게 하면 더 꺾네. 훨씬 꺾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힌트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은 거의 반 모든 상황에서 접지가 가능하죠. 이렇게 이렇게 꺾였거든요. 지금 이렇게 꺾였거든요. 이러면은 거의 반쯤 모든 상황에서 다 대처가 가능하죠. 됐다. 섰다. 진짜 섰다. 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박력 있으려면은 칼집도 칼집인데 이렇게 해서 어깨를 앞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아 별로다. 뒤로 넣자. 뒤로 넣는 게 답인 것 같다. 아이고 야 관절도 다 빡빡해. 확실히 얘는 되게 잘 나왔는데. 이거 이거는 기존의 하이레스랑 또 다른데. 접지가 너무 좋다. 깔끔하니 좋네요. 상상 이상으로 잘 나와서 참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고서 대지에 설 수가 거의 없는데. 아이 케이킴님 감사합니다. 발바닥 보여요? 발바닥? 이 정도로 꺾일 수가 없는데 거의. 괜찮다. 얘는 진짜 잘 나왔다. 정말로. 아 괜찮다. 어느 각도로 봐도 괜찮긴 한데요. 어 근데 진짜 잘 나왔네. 어 상상 이상인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설마 이 정도겠느냐. 설마 이 정도겠느냐. 설마 이 정도겠느냐 했는데 이건 설마네. 설마 이상이네. 그렇다는 거는 다른 포즈도 가능할 거란 소리 아니야. 얘네를 찍었을 때. 발도는 안 할 거고요. 또 움직이긴 하네. 여기 움직이긴 하네. 여기 떨어지네. 근데 여기가 빡빡한 거였구나. 아 힘주니까 된다. 힘주니까 움직이네. 여기도 움직이네요. 어우 야 씨 포즈 왜 이렇게 잘 잡혀? 상상 이상이네 진짜. 미쳤는데? 어깨 모으는 거 얼마나 모아주나? 어깨 모으는 거 미쳤어. 어깨 모으는 거 미쳤어. 진짜 이거 미쳤다. 야 이게 이게 풀 아니야? 이게 와 이거 RG때보다 훨씬 좋은데? 진짜 상상 이상이네? 와 뭐 연자강도인데? 와 따봉! 따봉! 나 이 포즈는 진짜 기대 안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이 포즈 기대 안 했는데 완벽하네! 요건 진짜 기대 안 했어요. 진짜. 요건. 와, 이렇게 깔끔하게 한다고? 이건 당연한 거지만 피지도 안 됩니다. 피지는 가동률이 여기까지 안 나와요. 손가락 전지 가동은 아닙니다. 교체형이에요. 다양하게 넣어줬습니다. 미쳤다. 오, 대박.
용자권법 해달라고요? 얼마나 깔끔한 용자권법인지 보도록 합시다. 만드는 재미가 어떤가요? 재밌습니다. 하이레스인데 프레임을 꼭 조립 안 한다고 해도 거의 반 프레임급으로 조립을 해줘요. 외장으로.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자체에 기믹을 많이 넣어놔서 그거 보는 맛도 있고. 아 근데 목이 너무 뻑뻑하긴 하다. 이건 무섭다. 목이 너무 뻑뻑하긴 하다. 자, 용자 건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건 대검 같은 걸로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뺐다. 대검 같은 걸로 해줘야 되는데 발목을 꺾어주면 또 이게 되니까. 아 이쪽도 움직이네. 위도 다 움직이네. 이거 발목 엄청 유연한 거였네. 아니 이게 뭐야? 와 대박. 이게 뭐야? 이게 프라냐? 얼마나 완벽한 용자권법을 할지 보자. 얼마나 깔끔하게 할지는 내가 판단한다. 나오는데? 자세? 자세 제대로 나오는데? 여우씨 간지나는 거 봐. 진짜 간지난다. 미쳤다. 이거 살짝 위에서 이렇게 해서 다리는 좀 오므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위에서 보면은 전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허리 살짝 굽혀주고 됐다. 와 잠깐만 미쳤다. 와 오 됐어. 이거야. 됐어. 똑같아. 칼만 더 길었으면 됐어. 칼만 더 길었으면 완벽했다. 와 깔끔한 거 봐라. 대박. 와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된다고? 멘붕 왔다. 멘붕 왔다. 와 이거는 진짜 피지 거 꺼내 와야겠는데. 진짜 피지 꺼내 와야 된다. 이건 미쳤다 이거. 와 MG 거는 손 너무 작아. 아니 칼이 너무 작아요 얘한테는. 야 미쳤는데 이렇게까지. 아 그라비온 거 꺼내 와볼까. 아 안 맞겠다. 아 아쉽다. 아씨 그라비온 거 꺼내 왔으면 대박인데. 아니지 그라비온 게 아니라도. 아 갖다 놨네. 아 마이트가 이것도 갖다 놨어. 안돼 다 갖다 놨어. 어 아 이건 칼날이 없지. 지금 옆에 메탈 빌드가 있긴 한데 105 가베라 아 150 가베라를 들려주고 싶어도 칼날이 없잖아 걔네. 아쉽다. 피지케 지금 없어요. 피지케 지금 없어. 데스티니 아론다이트는 너무 작죠. 애매하게 작죠. 쌀통님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 맞습니다. 상상 기대 이상이고 상상 이상입니다. 하이레스에 더 이상 기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얘는 기대 이상의 만족도를 충족을 시켜주네요. 예. 진짜로 최고인데? 이건 따봉입니다. 얘는 강추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리얼 강추. 조립하고 나서 이렇게 강추하는 건 또 오랜만인데. 좀 만져보니까 확. 아 피지노님 감사합니다. 대박. 미쳤어.
미쳤어. 진짜 미쳤어. 진짜 미쳤어. 아니, 더불어머니 감사합니다. 리얼에 큰 거 하나 사려 하는데 골라 주세요. 험 레프 또는 피지 셉소. 레프. 피지 셉소보다 레프. 피지 세븐소보다 레프로 가세요. 레프로 가세요. 레프가 좋아요. 레프로 갑시다. 레프 갑. 오우씨, 하이레스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야, 대박. 최고.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씨. 좋아, 이거 두 개 사다가 양옆에 달고 싶어. 이렇게 이거 남는 이 가베라 스트레이트 조인트인데, 저 허리 장착하는 조인트인데, 이거 하나 더 사다가 가베라 달면 대박일 것 같긴 해요. 두 개 사면. 근데 다이캐스트는 지금 하체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발바닥. 이게 발바닥에 있는 다이캐스트가 도움이 또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확실한 거는 저겁니다. 발바닥이 무거워지니까 무게중심이 잘 잡혀요. 그건 확실합니다. 예, 무게중심이 발바닥에 집중되면 훨씬 잘 서요. 진짜 저겁니다. 발바토스도 손목이 C형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은. 근데 C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날카로운 손이 이렇게 꺾였던 걸로 기억하면. 예. 진짜 가격 때문에 비싸다 생각했지만 조립하고 나면 만족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아, 대박이네요. 피지 그랜드 슬램 한번 들려줘 보자고요. 일단은 리뷰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하이레솔루션 발바토스 6형태 실존하나요? 저도 들은 게 없어요. 위탁 온 게 있었긴 했어요. 근데 보내진 않으셨어요. 끝끝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조립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간단한 공지라고 해야 될까? 간단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제라고 봐야 되나? 24일 새벽인가요? 새벽이 아니라 저녁 늦게인가요? 그때쯤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긴 합니다. 요거는 일단은,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가볍게 들으셔도 상관없지만,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다른 말 길게 안 하고요. 이야기하면요. 지난 주말 동안 저희 구독자분 중에 종종 등장을 했던 그 블락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네, 어떤 일이냐? 그분이 내 사족을 못 다니까 답답하긴 한데. 그분이 한 커뮤니티 쪽에서 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 거짓말이다부터 시작해서 허언이다 등등등 이제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요. 예. 일단 여기서는 저는 약간 말을 아끼고 싶기는 합니다만, 좀 알아보니 생각보다 뭐라고 하죠?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확실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허언이었다 라던가, 아니면은 거짓말이었다 라던가,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그렇게 많이 못 찾았어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커뮤니티에 퍼져 있는 상태가 저희도 그 상태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는 거의 그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고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깊숙이 개인에 대해서 더 깊숙이 조사를 하고 하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예, 그럴 이유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불탄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상태라서 솔직히 마녀 사냥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뭐, 어차피,
그분도 그러기 전까지는 제 구독자기도 했고 뭐 감싼다기보다는 애초에 증거가 그렇게 막 결정적으로 너 당신 이렇잖아요 하면서 결정적으로 들이대가지고 몰아갈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본인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아니면 정말 진짜 단 한 방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은 당연히 저희도 해명을 하고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겠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더 크게 깊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에 대해서 이제 명백한 해명이나 아니면은 개인적 대응이 더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이상은 뭐라고 더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인스님을 통해서 이제 개인한테는 이야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개인 이 사태가 수습이 되거나 깔끔하게 마무리 되거나 아니면은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 아니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방송 참여는 불가능하다라고 통보를 했고 본인이 그걸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송에 나오는 일은 없을 거고요. 본인이 뭐 해명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시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은 뭐 이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방송에 안 나온 상태로 영원히 그렇게 가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최초의 방송에 소개할 때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래서 말한 그대로 믿고 방송에 오피셜처럼 내보내신 건가요? 처음에는 처음에 저희한테 접촉이 들어왔을 때는 정확히 저를 통해서 들어온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뭐 구독자라고 하고 찾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아 여긴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사족을 못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 개인적인 말은 좀 아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면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개인에 대한 행동이나 상황은 좀 더 면밀히 대응에 대해서 면밀히 좀 더 지켜볼 생각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상 더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자칫하면은 진짜 자칫하면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발언은 좀 아끼고요. 일단 회사 차원의 발언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아, 근데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저도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논란이 된 그 서류상에 유포테이블은 유한회사인데 주식회사라고 써있다라는 거는 국내에도 사례가 하나 있는 게 유한회사인데도 채용 공고를 하거나 그럴 때 주식회사라고 작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국내에도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 하는데 나머지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기 그분의 그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기도 하니까 저는 더 크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아무튼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실 여부를 모른다는 건 건더블리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말입니까?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저희도 지금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예, 나머지는 이제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저희도 지금 굉장히 신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밀히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서 좀 더 자세한 게 밝혀지거나 좀 더 상세하게 해결이 되거나 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더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현재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영상 비공개되는 건가요? 저는 일단 건담홀릭은 현재는 비공개를 시킬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거 관련된 거는. 그래서
아니, 더 말하면은 더 말하면 큰일 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인 사족이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하면은 또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건 내일 나오는 건가요? 내일 돼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내일이 돼도 자세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도 더 글쎄요 아이스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체인님 감사합니다. 이 이상 더 자세한 게 나오지 않으면 저희도 글쎄요. 네, 해서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이스님 내일 방송 일정은 괜찮다는 건가요? 일단은 방송하실 거예요. 네, 방송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때문에 아이스님이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제랑 해가지고 지금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아마 지금은 딥슬립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내일도 돼봐서 내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아니지 정확히는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내용이 좀 더 자세히 좀 더 많은 게 밝혀지거나 그러면 그때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엔 이 영상 그대로 올라갑니다. 네. 근데 공개는 한 내일쯤 될 것 같아요. 공개는 이 영상 공개는 내일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끝나고 아까 영상 돈에 온 것들 트위치에서 좀 더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요. 유튜브는 여기서 유바 하겠습니다. 빠빠시 여러분들 즐거운 밤 되시고 즐거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 빠빠시. 네.